서울시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은 지 반년이 다 되도록 법인택시 신청이 한 대도 없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택시를 20대 이상 보유한 한 택시법인. 이 중 운행을 나가는 전기택시는 고작 7대입니다. 회사는 전기택시를 기사들이 몰고 싶어하지 않다 보니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인천공항을 세 번 갔다 왔거든요.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충전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어차피 회사에 이제 입금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걸 못 채우면 결국은 이걸 몰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손해보면서. 친환경 전기 택시입니다. 기사들은 운행 도중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전기 충전기를 꼽고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급속 충전기를 활용해 1시간 미만으로 충전을 한다 해도 엔진을 대신하는 배터리 용량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3, 400km를 뛰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한 번 충전에 200km의 주행 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기사들이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주행 거리가 개선된 차들이 나왔지만 문제는 충전소. 전기차가 5천 대 등록된 강남구에도 공용 급속 충전기는 고작 37대뿐입니다. 차고지에 충전기를 갖추자니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법인 회사엔 그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충전하는 박스가 한 대여섯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다가 충전 시설을 갖추고 하면 또 부지가 또 그만큼 차지를 하니까. 제조회사마다 충전기가 다르다 보니 이미 충전시설을 갖춘 회사는 성능이 나아진 타사 신차를 구매하기도 어렵고 차 수리비는 매입가보다 비쌀 때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총 700대를 목표로 세우고 시작한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개인택시는 200대 넘게 신청했지만 법인택시의 신청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전기택시 사업이 친환경 정책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보급 실적이 낮다는 것은 전기 택시 성능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충전기 미확보와 기술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는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2025년까지 4만 대의 전기 택시를 보급하겠다던 서울시는 지난 7월 말 목표를 8,860대로 낮췄습니다. 전기 택시 보급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 건데 대기질 개선이란 정책 목표는 그만큼 후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BS 정선미입니다.